오늘은 성공의 8단계 이어서 할 건데요. 이덕우 임페리얼님이 강의 때마다 얘기했던 게 있어요. 성공하고 싶으신가요? 애터미 어떻게 해야 하면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답이 있다.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오토 판매사의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라고 안내해 드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가 되었어요. 바로 에이코어 리스트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에이코어 리스트라는 게 원래 타 네트워크 마케팅에도 있는 건데, 애터미에는 적용을 안 시키셨대요. 이덕우 님이. 왜냐면은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 같은 경우는 책자도 만들어요. 그리고 영상도 만들어요. 만들어서 테이프를 팔아요. 책도 팔고. 그런데 애터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책도 만들어서 안 팔아. VOD 같은 거 옛날에 없었단 말이에요. 제품도 몇개 없어. 처음에 시작했을 때 해모임 화장품 두 개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에이코어 리스트를 적용시키는 게 조금 힘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책은 뭐 좋은 목표나 꿈에 대한 책들 많죠. 15분 책 읽기. 그리고 VOD 같은 경우는 애터미 방송 시스템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활용하면 돼서 에이코어 리스트 작성을 다시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에이코어 리스트를 복제시키고 에이코어 리스트를 작성해오지 않는 파트너는 상담을 해주지 말아라. 어차피 상담을 해도 상담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의사가 환자를 진단할 때 처음에 이제 문진을 하잖아요. 물어보고 상태를 파악하죠. 그런데도 애매할 때 CT도 찍고 MRI도 찍고 하잖아요. 그런 문진표 같은 게 바로 에이코어 체크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에이코어 체크리스트를 통해서도 뭔가 문제점이 안 나오면 우리가 깊은 상담이 들어가야 되죠. MRI 찍듯이. 에이코어 리스트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상태를 스폰서에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거, 내가 잘 파악할 수 있는 거, 또 나의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되는 거,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오토 판매사의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에이코어 리스트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 성공의 8단계가 뭐예요? 오토 판매사가 뭐예요? 에이코어 리스트가 뭐예요?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 질문에 완벽하게 대답해 주기가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확실하게 대답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반드시 성공의 8단계와 에이코어 리스트 그리고 오토 판매사를 숙지하고 계셔야 되겠지만 그거 숙지할 동안 사람을 안 만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안내를 해 드리냐면 성공의 8단계 강의 오토 판매사 강의, 에이코어 리스트 강의를 들으세요. 그리고 100번씩 들으세요. 라고 안내를 해주세요. 이덕우 임페리얼님께서 강의하실 때마다 성공의 8단계랑 오토 판매사 강의 100번씩 들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공의 8단계, 오토 판매사, 에이코어 리스트에 대해서 숙지를 하시고요.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항상 멘트 하나하나를 쫙 집으셔야 돼.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오토 판매사의 방향으로 에이코어 리스트를 작성하면서 이제 답이 나왔죠.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꿈과 목표 설정 결단부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꿈과 목표 설정 결단이 안 되신 분은요. 명단 작성으로 넘어가도요. 막혀요, 자꾸. 자꾸 막히기 때문에 그거를 딱 숙지를 하셔야 되고 또 하나 오토 판매사의 방향이죠. 그럼 목표가 오토 판매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오토 판매사가 됐으면 내 파트너들도 오토 판매사의 방향으로 안내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목표를 잡고 방향을 가지고 가시면 되고요. 그 과정 중에 에이코어 리스트 작성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자, 명단 작성과 초청에 대해서 지난 시간 했는데, 그 다음 이제 사업 설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사업 설명 그럼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뭐 제가 하고 있는 성공의 8단계 설명이나 회사 소개, 이런 뭐 마케팅 플랜,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 거는 그냥 우리 VOD 많잖아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유튜브에 얼마나 체계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지금. 마케팅 플랜의 기본 등급부터 후원수당, 직급수당까지 제가 꼼꼼하게 다 올려놨어요. 실제 수당까지 보여드리면서. 그래서 그거 활용하셔도 되고, 회사 소개도 제가 다 올려놨고, 제품 소개 같은 경우 제가 따로따로 다 올려놓잖아요. 그거 찾아보시면 되는데, 제 채널을 활용하셔도 되고, 애터미 본사 공식 홈페이지 있잖아요. 거기에도 얼마나 많은 기초사업 설명회와 마케팅 플랜과 제품 강의들과 비전 강의들이 있어요. 그걸 활용하셔서 전달하시면 되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STP를 한 거는 아닙니다. Show the plan, STP. 계획을 보여줘라. 라는 소리입니다. 어떤 계획? 나의 계획. 내가 애터미를 통해서 어떻게 살고 싶은지,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 나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설정한 다음에 그걸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기본적인 사업 설명 툴은요, 시스템을 활용하세요. 본사 온라인 시스템도 있고요. 지금 영상 강의 너무 많죠. 그리고 얘기하기도 얼마나 좋아. 옛날 같으면 세미나가 있었는데, 세미나가 있는데도 온라인으로 주면은 잘 안 보잖아요. 근데 지금 온택트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야, 코로나 때문에 세미나 가기도 불안하잖아. 근데 우리 회사 기가 막힌 회사 아니냐? 그거를 미리 예비하고 우리 회사는 진작에 온라인 세미나를 시작을 했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온라인 세미나에 더 집중하고 있고, 모든 세미나와 화상 미팅과 회의, 리더들의 회의까지도 전부 다 영상으로 진행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월요일날 오전 10시, 목요일날 오전 10시, 화요일날 밤 8시에 본사 공식 세미나가 있고, 한 달에 한번 석세스 아카데미도 있는데, 이거를 직접 네가 들어와 시청해도 괜찮고, 그게 힘들다면 네가 필요한 것만 내가 이렇게 보내주겠다. 그날 한 개 그날 업로드 되니까 채널 애터미를 알려줘도 되고, 그리고 유튜브 애터미 공식 애터미 사이트를 알려줘도 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단 시스템을 안내를 하시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사업 설명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내가 먼저 반복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세미나 현장에서 듣게 하면 가장 좋은데, 지금은 오프라인 세미나가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사실 그 내가 이제 관리하고 있는 소비자가 있다면 그럼 같이 가서 들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뭐 우리 집에서 같이 듣든가 그 집에 가서 같이 듣든가 같이 듣는 게 가장 좋고요. 끝나고 나서 피드백을 꼭 들어보시는 게 좋아요. 오늘 들어보니까 어땠어? 그럼 난 별로던데? 이럴 수도 있고, 야, 애터미라는 회사 진짜 좋은 것 같아 라고 할 수도 있고, 제품에만 유독 관심을 보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걸 적어놓으셔야 돼요. 명단에 제품에만 유독 관심 보이는 사람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적인 비전을 보는 사람을 관리하는 방법, 마케팅 플랜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을 관리해야 되는 방법, 이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응에 따라서 관리하는 방법을 적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애터미는요, 사실 문화와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우리가 오프라인 세미나에서 굉장히 많이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온라인 세미나를 통해서도 이 애터미의 문화와 환경을 느낄 수 있도록 본사분들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세미나를 통해서 이런 건 한계가 조금 있으니까, 각 라인별로 애터미의 문화 딱 사운대로, 정말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이잖아요. 우리 회사가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상대방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그리고 겸손할 줄 아는 그런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로부터 내 사나 내 조직도 그런 문화를 갖추는 그런 라인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새로 오신 분들도 그 문화에 젖어들 수 있도록, 그래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A코어 리스트 중 가장 중요한 게 STP라고 써놨는데요. 이덕우 임페리얼님께서는요, A코어 리스트 중 가장 중요한 건 STP다 라고 말씀하셨고, STP를 한 달에 15번 이상 해라 신규에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마이크를 잡고 오늘 사업 설명을 했어요. 그건 STP가 아니다. 내가 새로운 사람에게 회사 소개를 하는 게 STP를 한 거다. 동그라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나의 계획. 나는 애터미를 통해 어떤 걸 이룰 거야. 요 얘기를 하시고, 시간이 조금 더 된다면 내가 애터미에서 느낀 비전, 내가 생각하는 애터미라는 회사는 어떤 게 장점이고, 제품은 어떤 게 좋고, 마케팅은 어떻게 좋고, 그 중에 여러분들이 자신 있는 것만 말씀하시면 돼요. 어차피 회사 제품 마케팅 플랜 다 얘기하려면요, 엄청 많아요.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 얘기를 1시간, 2시간 들어주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자신 있는 것만, 내가 강의를 열심히 듣다 보면 내가 탁 꽂히는 게 있거든요. 아니면 나는 애터미 제품이 너무 좋았어. 내가 화장품을 쓰고 기미가 없어졌잖아. 야, 그런데 이게 무한단계 무한누적이래. 무한단계 무한누적이 뭔데? 아니, 내가 소개만 하면, 내가 소개 안 하고 그 사람이 소개해도 다 들어오는데, 몰라, 나 뭐 수당 맞았어, 모르겠어 나도, 근데 돈이 들어왔어, 그냥 아무렇게나 설명하세요. 그럼 상대방이 궁금해할 사람은 궁금해하고, 시큰둥할 사람은 그냥 시큰둥한 거예요. 그럼 반응 보고, 이 사람은 시큰둥함.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돈이 되는데? 물어봤어. 어떻게 돈이 되냐고 물어봤어요. 바로 스폰서한테 얘기를 해야죠. 실제로 제가 최근에 컨택하신 분이 저 말고 제 밑에 있는 팀장님한테 마케팅 플랜을 물어본 거예요. 이거 돈 어떻게 받아요? 이렇게 문자가 왔대. 그래서 내가 바로 그분하고 약속을 잡아서 마케팅 플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진 않았죠. 왜냐면 이 사람의 상태를 모르니까. 이 사람을 만나서, 그래서 내가 제품 때문에, 제품을 이분이 구매를 하셨는데 어떻게 사용하는지 좀 알려드리려고 만난다고 얘기를 하고 약속을 잡아라, 그리고 내가 나간다는 얘기는 하지 말아라 하고 팀장님하고만 약속을 잡았는데, 제가 나갔죠. 나가가지고
지나가다 들렸어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품 같은 거 쫙 꺼내놓고 요거는 어떻게 먹는 거고 요거는 어떻게 먹는 거고 나는 이분이 어떤 질문을 했는지 알잖아요. 알지만 모르는 척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거를 이렇게 사 쓰다 보면 돈이 돼요 라고 한마디를 했지 제가.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궁금해하는 게 보여요. 그래서 뭐 이런 데 혹시 관심 있으세요? 대부분은 관심 없는데 저는 일부러 역으로 이렇게 질문을 해요. 왜냐면 내가 너무 들이밀면은요 상대방은 이렇게 밀어내거든요. 뭐 대부분은 다단계라고 이런 데 관심 없더라고요. 뭐 돈 되는 데 관심 있으세요? 뭐 없으셔도 괜찮아요. 제품만 쓰세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궁금할 때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이러면서 한 번씩 두 번씩 만남을 이어나가고 만날 때 조금씩 조금씩 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이 돈에 관심 있는 거 제가 알고 있으니까. 겉으로 티는 안 내지만 오늘 마침 돈이 들어오는 날인데 제가 지금 이만큼 들어왔어요. 그럼 궁금증 계속 유발하는 거죠.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셔야 돼요. 근데 죽어도 돈에 관심이 없고 제품에만 관심 있는 분도 계세요. 사람은 다 다릅니다. 내가 돈에 관심 있다고 상대방이 돈에 관심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품에는 엄청 꽂혀 있는데 돈에 관심 없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그냥 계속 제품 얘기하는 거예요. 단 제품 얘기하면서 소개를 받는 거예요. 제품에 꽂히신 분들은요 분명히 소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리하는 방법이 다 다르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에이코어 리스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STP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신규한테 애터미 얘기를 한 적이 있는가? 있으면 동그라미 없으면 X. 한 시간 동안 사하시면 안 해도 돼요. 내가 오늘 붕어빵 아줌마한테 가서 아주머니 애터미 회원가입 돼 있으세요? 저한테 가입 좀 해주세요. 저는요 제가 우리 아이들 때문에 애터미 해요. 저도 지금 남편이 대기업 다니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아유 노후로 생각하니까 깝깝하더라고요. 근데 애터미는요 상속이 된대요. STP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상속에 흔들릴지 노후에 흔들릴지 당장 먹고 사는 게 힘들지 모르기 때문에 자꾸 얘기하고 질문을 던지면서 상대방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집 앞에 붕어빵 아줌마가 있어요. 근데 최근에 회원가입이 되셨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우리 아파트 살아요. 저희 아파트가 이렇게 저렴한 아파트는 아니거든요. 괜찮은 아파트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상대방의 자존심도 있잖아요. 왜 붕어빵 장사하세요? 이렇게 다가가시면 안 돼요. 붕어빵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내가 이 동네 빅마우스에 소개 다 해드릴게요. 처음에 이렇게 나갔지. 좀 친해지면서 다음날에도 가고 다음날에도 가고 우리 애들 거 맨날 간식 사가고 하면서 붕어빵 너무 맛있다. 진작에 하시지. 어디 있다 이제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 사실 여기 아파트 살아요. 이러는 거여서 아 그래요? 여기 사시는데 왜 다른 데서 하셨어요? 이러면서 친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뭐 남편도 일하시는데 애들 다 크고 할 일 없으시니까 붕어빵 장사 하시는 거구나. 이제 이렇게 좋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유 요즘 먹고 살기 쉬운 사람이 어디 있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지. 맞아요. 제 주변에도 다 대기업 다니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도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공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는구나라고 알아야 자기 마음을 이해를 하는데 아니 여기 사는데 이런 거 왜 해요? 이렇게 나오면 나한테 입을 딱 닫아버려요. 여러분들이 그 공감 능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걸 잘 못하겠으면 들어주면서 아 네 맞아요 이것만 하셔도 돼요. 질문하고 듣고 질문하고 듣고 그리고 그걸 다 적어놓으세요. 그걸 가지고 스폰서랑 상담하면서 팁을 얻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상대방을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게 더 먼저라는 거. 부담스럽지 않게. 그런데 상대방이 부담스러워서 한번 딱 손절해버리면은요. 다시 이거 되돌리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고 너무 또 이렇게 눈치만 보시면 안 돼요. 할 말을 탁탁 해줘야 돼. 상대방한테 부담을 주는 게 그냥 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얘기. 내 얘기를 했는데도 부담을 갖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는데 해줄 얘기는 다 해줘야죠. 여러분들이 많은 VOD를 듣고 많은 간접 경험이 있을수록 상대방을 얘기해주고 공감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내가 왜 애터미를 하는지 끊임없이 떠들고 다녀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애터미를 하는 이유를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냥 STP한테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 나와 공감하는 사람이 생겨요. 저는 우리 아이들 때문에 애터미 하잖아요. 저도 지금 당장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혹은 전 남편 때문에 애터미 해요. 우리 남편 지금 평생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돈 몰아주고 살았는데 조만간 정년인데 그 전에 남편 편안하게 해주고 싶어요 라던가 여러분들의 왜를 찾으셔서 그걸 이야기를 하고 다니시다 보면 거기에 딱 공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에이코어 리스트 제가 옆에 적어놨는데 모든 네트워크 마케팅의 성공 지침서 같은 거예요. 에이코어 리스트가 제가 사업을 시작했을 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사업 시작하고 이미 리더스 클럽일 때 에이코어 리스트를 알았거든요.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제가 에이코어 리스트에 있는 걸
맨날 하고 있었어요. 제가 A쿼리스 처음 딱 하고 나서 알았어요. 아, 내가 성공한 비결은 애터미 성적표를 거의 만점 가까이 받았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A쿼리스 하나하나 이거 왜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 전 다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왜? 제가 직접 경험하고 느꼈기 때문에. A쿼리스는 성공의 8단계가 끝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 늦게까지.